안녕하십니까, 엄손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준비하는 건 명인 등기와 임목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 논밭은 저희 집 근처인데 오늘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. 자, 여기는 설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자, 명인 등기, 임목 등기 무엇이냐? 나에 대한, 내 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. 자, 요즘 신도시도 많이 개발하고,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보면은 지역마다 지금 개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인근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논밭을 사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. 자, 요걸 논밭을 사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고,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얼마 전 영상처럼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이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3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와요.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인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땅이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렴, 좋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제가 빌렸습니다. 빌렸는데 나무를 심었어요. 아시는 형님께서 술을 한잔 먹다가 기분 좋게, 야, 땅 있는데 농사 짓지 않을래? 아, 감사합니다. 자,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근데 형님이 여기 갑자기 도로가 나고 이제 개발이 되니까 저한테 나가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나무는 제가 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형님이 변신을 하신 겁니다. 자, 야, 그, 임마, 내 땅에 심은 나무인데 내거 아니냐? 나 그거 길 나는데 보상받을 때 필요하다. 순간 보상을 하면은 길이 날때 나무에 대한 보상이 나오니까 욕심이 나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제가 형님한테, 형님, 그 나무 제거 아닙니까? 나무에 대한 돈은 제가 받아야 됩니다. 예? 형님, 길 나는 거, 그 땅은 형님 거지만 나무는 제가 심었는데 제가 보상받아야죠. 왜 형님이 돈 받습니까? 야, 첫 목적 좋았는데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인 등기와 임목 등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. 좋은 관계라도 종이, 즉 서류로 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상받게 되면은, 제가 만약에 나무를 안캐 나가서 보상받게 되면은 형님한테, 아, 형님 덕분에 땅뭐 서로 처음 기분 좋듯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. 자, 명인 등기, 임목 등기 꼭 주의하시고,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, 빌려 쓰는 사람도 항상 이점 주의하시고 땅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. 땅에는 나무를 심으면 머리 아파져요. 빌려준 땅 나무 심어도 머리 아프지만 빌려 쓰는 사람도 나무 심어 놓고 나면 나중에 머리 아파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경매로 만약에 이런 땅이 나왔다, 꼭 알아보십시오. 경매로 이런 땅이 나오면 직접 가셔서 그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없는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나무에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. 만약에 경매로 이 땅을 샀습니다. 이 땅을 샀는데 나무가 있어요. 나무가, 그 나무를 누군가가 명인 등기를 했는 겁니다. 임목 등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나무에 대한 등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면 개발행위 못합니다. 그 나무 보상해 줘야 됩니다. 그분한테. 꼭 경매에도 꼭 나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. 늘 말씀드리듯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더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, 자, 땅을 빌려 쓰거나 땅을 빌려 주거나 경매를 하실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